건강을 위한 최상의 다이어트는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식을 늘리고 또 소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도한 육류 섭취는 암, 심장 질환, 비만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면서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채소, 과일, 곡물, 씨앗, 견과 같은 채식 중심의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아가서 제가 육식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육식을 완전히 끊게 된 것은 육류 생산이 환경과 또 생명에 미치는 영향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육류 생산은 지구상 모든 교통수단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육류 소비의 급증으로 인해서 연간 도살되는 가축이 600억 마리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건강, 또 지구의 환경, 생명의 존중을 위해서도 채식 중심의 식습관이 보편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